실수의 대소관계인데 나도 처음에 학창시절에 이 단원이 왜 있는가를 모르겠어. 요거이면 A가 B보다 크다 이래 돼 있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결과 여기가 양수가 된다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양수가 되면 요 A가 큰 건 당연한 거지. 이 당연한 건데 나중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1과 Y 뭐 플러스 뭐 3이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 뭐 X 플러스 1 빼기 Y 마이너 뭐 이게 양수가 되었다. 이 결과가 양수라는 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나온다 이거야. 그래서 당연한 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. 그런 식으로 하면 A-B가 0이라고 하면 두 개 차이가 없다 이 말이야. 그럼 두 개 같다는 뜻도 될 수 있지. 처음에는 나도 이거 왜 이따우를 배우는가 했더만은 여기에 별로 심오하진 않지만 어떤 뜻이 있긴 있더라 이거지. 두 개를 뺐는데 그게 음수가 된다는 말은 뒤에 놈이 더 크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개념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냥 쌓인다. 여기까지 하자.